여기서부터 해, 랄프야. 네. 그 다비치 이혜리 씨가 결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저 결혼식장에 앉아 있는 강민경의 모습. 예. 어우, 진짜 이쁘다. 맘먹으면 강민경 씨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어서이지 않을까. 그쵸? 자기가 안 하는 거지. 갈라고 맘먹으면 한 달에 안 해도 갈 듯. 그치? 아니, 눈이 높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강민경 정도면은 워낙에 이쁘다고 정평이 나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연예계 데뷔하면서 처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고 시작을 했으니까. 강민경이 올해 42살이라고? 뭔 소리야? 30대 안마. 아니, 강민경이 무슨 42살이야? 90년생이 나보다 어려. 강민경 42세 기욱 33세 나이 세기야. 그래, 나보다 어려, 나보다. 뭐 다른 민경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아, 김민경. 아, 그래. 너보단 당연히 어리지. 나보다 어려는 뭔 말이야? 왜 당연히 어린 거야? 컨텐츠 셔틀아? 나도 상당히 동안이고, 나도 상당히 귀여운 외모에 속하는데? 좀 만만해 보이냐? 좀 내가 뚱뚱하고 그러니까? 왜 너랑 같은 수준인 것 같아? 어? 외모적으로 봤을 때? 나가 뒤져. 맥도날드 뭐 많이들 드시잖아요. 19만 명, 한국에선 블랙홀 대가리 되지. 예, 19만 명이 투표를 했대요. 맥도날드 최고의 메뉴는. 나 아무리 뚱뚱하고 성격 좀 터져서도 쿠트 귀염상이다. 그럼요, 저 얼마나 매력 있는데요. 여자들이 환장하죠. 예. 맥도날드 최고의 근본 메뉴가 무엇인가 하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역시 빅맥, 근본 빅맥이죠, 빅맥. 뽀또하는 와꾸 보면 답 나오지. 뽀또! 너무 고맙고. 아니, 그러니까 빅맥이 유달리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빅맥 먹다 보면은 이게 참그 고기향 이런 게막 올라오면서 식욕을 확 돋궈주는 그 치즈랑 이 고기 육향이랑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어우, 되게 미국 맛이 야무지긴 한다니까요. 이 진짜 맛있어요, 빅맥. 그죠? 빅맥은 언제 먹어도 나는 진리인 것 같아. 정말. 이제 그 프랜차이즈 버거집마다 그 내미는 그 시그니처 메뉴들 있잖아요. 롯데리아는 뭐 불고기 버거도고. 근데 불고기 버거 존나 열받는 게 뭐냐면은, 불고기 버거 솔직히 맛있거든요. 데리야끼 소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거가 촉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굳이 콜라를 안 빨아도 첫한세입 정도까지는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게 저는 불고기 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고기 버거가 세상에 단품이 얼만 줄 알아요? 대리버거는 국룰이다. 아, 불고기 버거가, 아, 맞아요. 슈슈버거도 맛있죠. 그러니까 불고기 버거 맛있고, 뭐 롯데리아도 맛있고, 맥도날드도 맛있어요. 근데 존나 열받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좀 버거를 많이 시켜 먹어보고 나니까 느낀 거는, 예, 뭐 씨발 왜 이래? 롯데리아. 아유, 씨발 뭐 가격 보는 것도 존나 어렵게 만들어놨네, 이 병신 새끼들. 아이, 마우스 클릭했잖아. 메뉴 가격표도 안 나오네. 아유, 씨발남들 진짜 장사 거지같이 하네. 그래도 와퍼가 제일 안 질리던데. 불고기 버거가 가격이 단품이 4,100원이에요. 단품이. 그리고 배달 시켜 먹으면 이거 4,500원이에요.
비싸요. 적정 가격에 내가 봤을 때는 한 3,200원이나 2,800원 정도, 2,000원대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요즘 물가도 있으니까 물가를 감안해서라도 불고기 버거 단품 정도면 3,500원이나 3,400원 정도 받는 게 난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고기 버거 되게 조그만 거 알아요, 여러분들? 미국 출장 갔을 때 맥도날드 가면 카운터에 커피콩 따가운 니거들이 동양인들 대무시함 그냥 미국 내에선 인앤아웃 시킨 점이. 그건 니 그거 개소리 하지 말고 그 봐봐, 여기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4,100원에 4,500원으로 오른다. 버튼이 왜 13인 건가? 이게 6월 달에 올랐어요. 불고기 버거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2,100원이 아니라 지벌 코트가 내 창렬이구만. 이거 창렬이야. 이거 가격 좀 조정해야 돼. 롯데리아 아무리 나 그래 가지고 롯데리아 좀 정 떨어지더라고. 예. 네. 너무 비싸요. 불고기 버거 단품이. 오히려 맥도날드가 더 가성비 좋은 것 같아. 크기도 존만하잖아. 맞아, 맛은 있어요. 아니 롯데리아 그 불고기 버거 진짜 맛은 있어요. 가게마다 좀 다르게 파나? 가격이 안 적혀져 있네. 빅맥이 개빡치네. 불고기 버거 따위가 4,100원, 코트한테 4,100원 내고 만다. 야 존나 싸다. 아 이건 그냥 좀 세일 할 때 같은데. 론니는 론니만의 특이한 향이 있음. 치즈 스틱도 그렇고. 빅맥 세트 4,500원. 와 되게 싼데. 2017년 거라는데요? 이때 21년인데? 21년 그니까. 그러면서 5,000원짜리 커피는 불만하다고 잘 처먹잖아. 빅맥 스페셜. 빅맥 4,600원. 야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4,500원짜리 먹느니 100원 더 주고 든든하고 낭낭한 빅맥 먹겠다. 인정? 빅맥 은근히 배불러요. 100원 차이잖아. 강이는 어디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빅맥 라지 세트가 8,100원이야? 아 근데 좀 비싸졌다 햄버거들도. 잠깐만 근데 물가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아. 왜냐면 봐봐 지금 순댓국 특 먹으려면은 9,000원에서 11,000원 이러거든요. 가격 형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빅맥 세트 라지 세트 하나 시켜 먹으면 8,100원이다. 나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라지 세트가 더 개이득인 게 뭐냐면은 빅맥 버거 하나에다가 단품 버거 하나 또 줘요. 불고기 버거까지. 이거 8,100원에 판다? 이거 누가 안 먹어? 버거 두 개 들어가 있어요. 빅맥 라지 세트 같은 경우는 개회자 아니에요? 먹는 새끼는 거른다. 햄버거는 불고기 버거지. 존나 든든하네. 이 든든 스페셜 든든 세트는 12,000원인데 맥너겟 6조각 추가돼 있고요. 햄버거 두 개에다가요. 라지 프렌치 후라이, 라지 콜라. 야, 이거 야, 맥도날드 진짜 재평가 아닙니까? 청라 살면서 딱 하나 불만 있다면 맥도날드 없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있었으면 버거킹도 안 먹고 롯데리아도 안 먹었을 텐데. 양상추 실한 거 봐요 이거. 롯데리아 너무 창렬이다 진짜. 아 빅맥 인정합니다 진짜로. 예.
맥세권에 사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그죠? 청라에 왜 안 들어올까 맥도날드가? 그렇지 않아, 랄피야? 인천 서구에 맥도날드가 하나밖에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 서구청에 있잖아요. 아, 서구청에 하나 있다. 서구청에. 네, 드라이브스루도 있고. 맛있어요, 맥도날드. 그래도 맥날 연이 좀 있잖니. 청라에 맥도날드가 있다고? 없어, 엄마. 없어. 없습니다. 청라 옆에 있는 서구청에 있지. 우리 집에서 한 있다고 50원이마 연희점에. 없어 이 씨발라마. 청라 아니야 여기는. 연희동이면은 저기 서구청 쪽이야 임마. 연희점이 서구청이에요, 연희점이. 그러니까. 청라동이랑 연희동이랑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지. 청라동이랑 연희동이랑은 좀 다르지. 야 근데 진짜 맥도날드 완전 혜자다. 8,100원에 버거 두 개에다가 라지 프렌치 후라이에다가 콜라에다가 개이득이네. 내일은 맥도날드 먹죠? 간만에. 아이고 형 100개 고맙다. 다음 볼게요. 음흉한 강아지 발 클리너. This pot cleaner is amazing for my dogs. We use this every day to rinse our dogs' dirty paws before they reach the house. So 이거 저거 발 클리너가 맞나요? This pot cleaner is amazing for my dogs. We use this every. 야 요즘 이런 식으로 기구가 나오나 봐요? 야 이거 1분도 못 버티겠는데? 뭐야 이거? 와 저런 게 있어? 굉장히 발달했군요. 근데 저거 불법 아니에요 근데? 합법이야. 전방위 위기에 안철수. 전기 물 펑펑 쓰는 나라 아껴 쓰는 게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구가 아픕니다. 전기랑 물 좀 살살 쓰세요. 예. 아이엠에프 때나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그때보다도 앞으로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고통 분담을 하고 금모으기 운동도 하지 않았었나. 우리가 전기 물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물 쓰듯이 쓰는 나라다. 이제는 전기 요금도 오르니까 전기를 아껴 쓴다든지 무언가를 찾아서 자발적인 시민 사회 운동 같은 게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래요. 대묻고 싶네요. 무얼 위해서요? 지랄 하늘에서 지읒가라는 듯이 비지은 이은오더라. 안철수 의원님 더 뒤지겠어요. 죄송하지만 이 더위에 어떻게 에어컨을 안 틉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아니면 도식으로 틀지 마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더 뒤지겠어요. 응? 철수야 이거 보고 있으면 쪽지 보내. 습해서 더 더워. 맞아. 아유. 저런 얘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남주혁 측에서 또 올라왔네요. 이게 반박 자료. 카톡 단톡방 사실 묵은 강경 대응하겠다. 이야 이거 뭐
끝까지 가자 이건가? 그 피해자 측도 그러고. 내가 뭐 남주혁 씨한테 피해가 되는 말을 했었나요 아까? 그건 아니지 않아? 어. 그때 실시간마다 이렇게. 근데 코형 말 조심해야 될 뜻은 뭐 씨발 뭐 내가 뭐 했냐? 저 사람이 말 조심해야. 저 정도면 중립 이어에서 남주혁 편에 서. 왜 그래?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건데. 말벌 맨손으로 때려잡는 준하엠. 오, 볼 왜 이렇게 커? 와. 쏘였나 보다. 네, 이제 방종하고 병원부터 가야겠습니다. 예, 방종 먼저 방종하겠습니다. 아, 방종할게요. 어우. 뭐야 저 코트 같은 색이. 어우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겠는데? 말벌은 진짜 아프거든요. 말벌 사람 죽을 수도 있지 않아? 죽진 않죠. 초심 잘 지키는 DJ 코트란 참 달려. 말벌은 사람 죽을 수 있음. 바퀴벌레 헌터한테 걸려봐야 될 텐데 저 말벌은 맞지? 어. 바퀴벌레 헌터. 저게 상남자지 뭐가 상남자야? 어. 오 진짜 아프겠다. 진짜 쏘인 거면은. 어 진짜 쏘였다 이거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쏘였네. 바퀴벌레 헌터가 말벌 주먹으로 쳤다고요? 벌 패주기. 오. 오. 우와 대가리 똑 떨어졌네. 이 사람 댓글이 존나 웃긴 게 바퀴벌레 헌터 이 아저씨도 댓글에 구독 안 한 사람들이 있으면 패 죽이는 컨텐츠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바퀴벌레 패 죽이기 벌레를 패 죽인대잖아. 그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 그 표현이. 어우, 저 이분 좀 유명하시죠?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인터뷰했는데 되게 이쁜 분들 나오면은 그죠? 어, 저 고우시네. 어, 진짜 이쁘시다. 어, 이것도 하나의 밈이었어 예전에. 어, 명절 때만 되면은 항상 커뮤니티에 떠돌던 영규좌 이렇게 해가지고. 가영규. 어, 가영규.
예? 왜? 뭐가? 이분이 문복희 분이야? 아 그래? 아 어쩐지 좀 낯익다 싶었다. 아니 문복희 씨야 이분이? 난 몰랐어. 난 개인적으로 사실 뭐 먹배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뭐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굳이 뭐 기만당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그것이 뭐 연출이 됐건 뭐가 됐건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이 어쨌건 그게 속았건 어쨌건 뭐 진정성을 갖다가 가지고 막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아 뒷광고가 문제라고? 아 진짜 나 몰랐어. 그 이번에 또 경찰서에 누가 화살총 들고 가가지고 파출소에다가 계속 쐈대요. 근데 그 경찰들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 뭐 이런 문제로 좀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아우 조회수가 많네. 이게 뭐 굉장히 컸나봐요. 여수 경찰서에다가 은행 강도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옷 갈아입으면서 도주를 했었다고. 아 잡혔군요. 화살총? 파출소 안에다가 계속 화살총을 쐈나봐. 그 쇠뇌 있죠, 쇠뇌. 그 디아블로에 나오는 그 악마 사냥꾼이 쓰는 그 손 쇠뇌라 그래가지고 이 저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크로스보우. 석궁. 야, 문틈 사이로 화살총을 넣어서 한 발 쏘고. 범행 직후 파출소에 나온 한 씨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짐을 챙겨 유유히 사라지고. 경찰관들은 웅크리면서 몸을 숨겼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화살총 보니까 비비탄 총처럼 생긴 거에다가 어떻게 생겼는데 링크 좀 뭔데? 이건가? 화살에 끼우는 거네요. 저거 웃긴 게 경찰도 아무것도 못하고 책상 밑에 숨어서 112 신고함 큐큐큐. 아 경찰들이 경찰한테 신고했다고? 웃지 못할 이야기네. 뭘로 쏜 거야? 이거래요 이거. 오 뭐야 이거 총. 손으로 발사한 화살총과 같은 총기의 위력을 시험해보는 영상입니다. 이산화탄소 압력으로 화살이 발사되는데 먼 거리에 있는 표적에 오야 이거 칠 정도로 강력합니다. 정밀한 조준 사격까지 가능해 1mm 두께도 안 되는 포커카드까지 맞춥니다. 야 이거 완전 총이네 총. 현행법상 총기나 석궁 등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들을 해외에서 구매할 때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병신이 진짜 멍청하다. 아니 은행 강도 하려고 그랬다고? 아 요즘 세상에 은행 강도가 어딨어? 머저리 새끼네 이거. 은행 강도 예행 연습 하려고 그랬대잖아. 병신 같은 새끼. 넘어가죠. 예. 자동차, 세차, 출구, 대참사. 어유, 야, 이거, 어유, 운전을 이상하게 하네. 어이구, 저러면 안 되죠. 예. 와, 마지막까지 불소시 완벽하네. 계곡살인 이은혜 조현수 구나. 일마들 참 시끄러웠죠. 예.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차. 증거 없다고 생각하나 보네. 변호인. 이들 변호하는 변호인은 사례와 보험금, 수령, 공모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야, 진짜 미친 연놈 새끼들이다. 아, 이거 쇼츠에 있더라고요. 그 통화 내용.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헤어질까?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낼까? 나 지금 돈이 너무 없고 미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자기야. 그 통화 내용 들으셨어요? 오빠 정말인데 나 그만만 나오고 싶어? 그만 제발 좀 살려줘 제발. 뭔 소리야? 아 오늘 집에 오고 싶대. 집에 오고 싶어서 뭐 오늘 온대? 아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통화해? 어. 어 야 얘 너무 무섭다. 윤상엽 씨 너무 불쌍한 것 같아. 통화해 봐라. 왜 화를 내? 짠하니까 그렇지.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좀 지치더라고. 내 여보가 듣고 있다가 그러자 그럴까?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 오빠 정말인데 나 그만만 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 실례해서 미안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 빚이 너무 많아. 빚이 너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만 하고 싶어. 어? 이 괴물 같은 년 이거. 아 피말려 죽인 거지.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내가 예전에 여자가 기가 세? 몽둥이로 후려 패줘야겠네. 어? 어디 여자가 내가 그런 적 있어? 없어 임마. 아 무섭다 진짜. 어제자 한문철 TV 다마스 고개쇼. 잘 가다가 나는 정선 들어가. 잘 가다가. 잘 가다가 앞에 차가 밀리니까 앞차를 들이받을까 뜨니까 급제동 하다가 와. 어유야 이거. 잘 가다가 나는 정선 들어가는데 잘 가다가 앞에 차가 밀리니까 앞차를 들이받을까 뜨니까. 야 이거 다마스가 너무 과속한 거 아니야? 안전 거리 그 이것도. 어긴 거 같은데? 나는 정선. 아니야 그냥 과속한 거 같아. 한눈 팔았나 보다. 잘 가다가 앞에 차가 밀리니까 앞차를 들이받을. 어 전방 주시 태만인 거 같아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급제동 하다가 뭐? 오우. 이런.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이거는 저. 전방주시 태만인 것 같다. 불박차는 이걸 예상 못했을까?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쥐약 처먹은 새끼들은 운전도 안 해본 뚜벅이 새끼 아니야? 이딴 댓글을 써? 야 이걸 누가 예상해 이 미친놈아. 잘 가다가 어? 정선 들어가는데 잘 가다가 앞에 차가 밀리니까 앞차를 들이받을까 뜨니까 급제동하다가 와! 뒤에 차가 그리고 약간 화물차 같은데? 높은 거 보니까 화물차 같아. 어. 화물차는 그 급제동하기 쉽지 않아.
칼 좀 주자 이 새끼. 이거 요즘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무식한 새끼. 너무 무식하다 이 새끼. 어. 한문철 TV에서는 그저 평범한 사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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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사고. 어이구 다시 그냥 돌아가면 되지. 굳이 여기서 기어 들어가겠다고 내비 안 보고 있다가 차선 두 개 물고. 아유 환장하겠다 정말. 어? 뒤에 거기다 화물차인데 겁대가리도 없나봐. 신기한 동물 지식 10가지. 약길이다 약길이. 일마들 근데 은근히 지능 좋지 않아요? 그죠? 점프를 못하는 유일한 포유류라고. 스스로 네 발을 지면에 띄울 수 없다. 워낙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다리가 약해서 점프가 잘 안된다. 아우 IQ 70이네. IQ 70이야? 어우 똑똑하네. 박쥐는 비행이 가능한 유일한 포유류다. 활공이 가능한 포유류는 있지만 비행이 가능한 포유류는 박쥐가 유일하다. 홍해파리 이거 유명하죠? 가장 불로불사에 가까운 동물이라고. 늙지도 죽지도 않는 생명체. 홍해파리는 어느 정도 자라면 유아로 퇴행한다고. 자연사로 죽을 일은 거의 없는 동물. 펭귄은 바닷물에서 염분만 걸러내서 먹을 수 있다고? 야 일마들 대단하네. 펭귄도 식수를 먹어야 살 수 있지만 남극에서는 식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진화가 됐다고. 야 일마들 대박이다. 염분을 걸러서 먹는데. 이야 털의 밀도도 가장 높다고. 기가 막히네. 펭귄들이 되게 조빡 같아 보이는데 얘네들 움직일 때도 지면에서 이렇게 걸을 다니는 거 보면은 조빡같이 걷잖아. 근데 은근히 얘네들 되게 튼튼하다. 어 하이에나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그 호랑인가 사자한테 깝쳐갖고 손가락 뽑히는 거 그거 뭐였더라? 그거 뭔지 알아요? 뭐 있었는데. 사자한테 깝쳤어. 그러니까 인도였나 어디였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갇혀 있어 사자가. 근데 까부는 거야 밖에서. 이지라는 사자 앞에서 깝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 살짝 막 이렇게 만질 이렇게 하는데 사자가 물어버린 거야. 물어갖고 안 놔줘. 그래갖고 손 막 잡아 당기는 거야. 당기다가 껍데기 벗겨지면서 그냥 팍 빠지는 게 신경따발이 딱 빠지는 게 나와요.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카페에서 나도 본 거 같은데. 근데 그렇게 징그럽진 않아요. 사자라고 치면 나올라나? 모르겠어. 카페에서 봤는데 내가 분명히.
안 봐도 된다고? 아니 근데 치즈 스틱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건 아니고 사자가 앞니빨로 깨문 거야 저 손가락을. 그래갖고 이제 뭐 뼈랑 살이랑 분리된 그런 느낌이겠지? 어 실 같은 거 나왔어. 손에서 뭐 그 손가락에 실 같은 게 나오더라고. 뭐 치즈 스틱 늘어지는 것 마냥. 아 그래 사자 손가락? 아 그래. 어 사 이거 최훈아 전화 왔다. 왜? 태훈아. 어 뭐하노? 별일 없어? 별일 없다. 나 방송 중이다. 아 그래? 아 나 이번 주 서울 올라와서 연락한 거지. 뭐 했어? 뭐 하고 지냈어? 어 오늘 술 먹었지. 맨날 술 먹니? 인천 온 김에 전화했는데. 아 인천 왔어? 인천 왜 왔어? 아니 뽀현욱이라고 BJ. 어 알아 알아 현욱이 알지. 잠깐만 아가씨들 조금만 조용히. 여보세요? 어 미안해. 어 아가씨들? 어 뒤에 아가씨들 있어서. 무슨 아가씨들? 아 나 여기 지금 저 뭐야 스타렉스 타고 어 지금 이동하는 중이야. 스타렉스를 왜 타? 너 저기잖아. 너 다른 거 타지 않냐? 카니발 타지 않니? 나 매니저가 일어나잖아. 아 매니저가 너 또 매니저 또 저기 쥐 잡듯이 잡았구나.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아 잡들이 좀 그만해. 랄프는 이번에 몇 명이 바뀌냐 매니저가. 아니 저기 구나 매니저가 몇 명 바뀌어. 잡들이 좀 그만해. 아니, 미안한데 이번에 랄프 이번에 노동청에서 지원해. 내가 알기로 아, 그래. 주차장에 이제 주차할 수 있다던데 조만간. 아 그래. 야 저 뭐 저 언제 저 가만 있어봐. 오늘 금요일이잖아. 12시 지나가지고. 그럼 오늘 같이 방 오늘 같이 방송하지 뭐. 오늘 금요일 날 뭐해? 지금 너한테 못 가지. 아니 지금 말고 12시 지났잖아. 아, 그래. 어.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청라에서 인천 아 서울 가는 중이니까 애들 내려주고. 어. 청라 가서 잘게. 너네 집에서 자도 되지. 어 우리 집에 지금 온다고? 애들 데려다 주고. 아이들 다 데려다 주고 우리 집에서 잔다고? 나 오늘 6시까지 방송해. 아, 네 방송 출연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밤만 하는 거 아니야? 어, 오늘 저녁에 방송 같이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고.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거 너 할 거 하고 끝나고 마사지 갔다가 또 싫어한다. 어. 그렇게 아이들아. 구나. 구나. 진짜 미안하다. 야, 근데 왜 저런 잡것들이랑 같이 노니? 너처럼 뭐. 왜냐면은. 어, 장난이야 장난. 이제 친구 없다고 소문 났다며. 어, 그래. 나 왕딴가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동갑내기들. 엄프리카가 이번에 서울이 이사를 와. 그래서 87들 해서 모을 거거든. 너가 뭔가 자연스럽게 뭐 리더가 된 것 같다. 아니 우리 리더는 너지. 왜냐면 아이 뭔 소리 지랄. 지랄 지랄. 너 뭐 저 뭐냐 뭐 마신데 마신데 마셨대 그 뭐냐 그거. 아니야 야 어 그 거두절미하고 너도 리 그 해야 되니까. 그 카톡으로 얘기해야 돼. 일정만 전하자. 내일 괜찮아 진짜야? 어 나 상관없어. 금요일 날 저녁이면 상관없지. 알았어. 너 이채희 누나랑 맞춰본 적 있어? 채인 누나? 채인 누나 알지? 잘 알지? 너 토크 맞춰본 적 있어? 없어? 아니 있는데 아우 나는 저 채인 누나 그러니까 너무 나를 조리 돌릴까봐 그만 돌렸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만나면 그 레파토리 뻔하잖니. 알았어 너랑 만나면 여순이 데려갈게 그러면. 여순이가 누구야? 여순이 몰라? 몰라 알았어 그러면은 어 내일 너 방송 보통 몇 시에 열어? 나 저 11시에 방송하지 보통. 아 알았어 그럼 나 11시에 게스트 하는 걸로 해서 짜나? 어 알았어 그래 그래. 아 나 짜서 갈게. 어 알았어. 어 일정만 잡는 거야 우리끼리. 어 그래 그래 알겠어. 어 어 식사 가시지. 근데 뭘 짜나요? 그니까 내 말이 뭘 짜? 뭐예요? 어 그냥 저 뭐야 같이 밥이나 먹고 저 뭐 좀 얘기 좀 하다가 이빨이나 털다가 그냥 저 집에 보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합방이지 뭐야. 어.